이게 진짜 될까 근데? 홍천에서 출발해서 아니 24시간 안에 이거 다 돈다고? K리그 1, 2 구단이 몇 개인 줄 알아요? 22개예요 22개 야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어때? 네, 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TV 혁혜입니다. 요즘 제 영원의 파트너 알팀! 아주 친구였네. 알팀입니다. 네, 텐션이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 온 목적은 K리그 1, K리그 2 모든 구단의 경기장을 24시간 안에 두는 목표. 자, 첫 번째 장소 어디죠? 춘천 스포츠 성남타운 강원FC의 홈구장. 그렇습니다. 현재 시간은 몇 시? 11시 59분 9월 8일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 제주 월드컵 경기장 9월 9일 9일 월요일 20시까지 도착 예정입니다. 자, 20시에 딱 출발하겠습니다. 3, 2, 1 네! 출발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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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고고 고! 고!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아 출발하고 있어요. 아 정말 이게 저희가 근데 이 프로그램을 왜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다가 ESPN UK에서 만든 프리미어리그 20개 경기장을 24시간 안에 돌기 미션 챌린지를 한번 한 걸 봤는데 오호. 결국 실패했어 날씨들이 아핫! 그리고 우리 한번 K리그 한국에서는 한번 우리 성공해보자 해보자 오늘에서 한번 근데 할 수 있을까가 일단 처음에 궁금했고 그래서 우리가 또 알려듀오 아니야 이 프로그램 이름은 알려듀오입니다 저희가 규정 속도를 또 준수를 하면서 안전벨트 매면서 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춘천입니다. 꿀TV는 도로 기속 변불 준수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목적지로 향하는 명문 성남FC의 홈구장 춘천 까치군다! 두 번째 목적지 성남에 도착했습니다. 자 사진 자 두 번째 클리어 자 하나 둘 셋 치즈 됐다. 자, 두 번째 여기 성남. 아, 근데 성남도 예쁘게 해놨습니다. 현재 시간 21시 15분. 아, 자 이제는 우리는 서울이랜드 홈구장 잠실 소아문구장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 목적지 서울이랜드 FC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세히 하나 찍죠. 남은 시간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자, 네 번째 목적지!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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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차가 너무 막혀! 할 수 있어, 우리? 우리가 동선을 다 완벽히 짰어요. 자, 일단 동선을 하나씩 읊어드리겠습니다. 춘천에서 출발해서 탄천, 잠실, 서울 월드컵 경기장 이렇게 다 보지 말고 재밌게 지내봐. 이걸 안 보고 어떻게 재밌게 해볼까? 나 따라해봐. 해볼게. 자, 잘 봐. 하나, 둘, 셋, 시작한다. 시작. 춘천, 성남, 잠실, 상암, 부천, 인천 이렇게 해야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부천, 인천, 안양, 안산, 수원 두개, 아산, 대전, 상주, 대구. 자 이거 우와, 울산, 자막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창원, 광양, 광주, 전주, 군산, 제주 끝! 이게 기억을 잘하는 게 본인이 이걸 한 16시간 동안 연구해서 짰기 때문에 군산에서 비행기를 내일 17시 55분 거를 타야 돼. 타야지 무조건 타야지. 이게 우리 첫 번째 미션. 이걸 타야 실패. 다 성공하는 거 이걸 못하면 이 실패. 프로젝트는 실패. 제주한테 미안해. 제주 못 가는 거지. 못 가거든. 가자 가자! 가자! 아, 네 번째! 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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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미야 우와 네 번째 FC 서울의 홈구장 서울 월드컵 경기장 남은 시간은 21시간 59분이 남았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셀카 자 하나 둘 셋 가자 시간이 없어 24시간이 모자라 아 내 눈 24시간 와, 자, 다음 행선지 부천. 알팀의 또 그 큰 또 역사와 추억이 있는 곳. 아, 부천은 말이죠. 네. 1995년 중학교 2학년 때. 네. 또 부천의 이제 목동 경기장을 가면서 이제 부천 축구에 빠지기 시작했지. 그 당시에 제리 윤정환? 제리 윤정환 아 진짜 그렇게 불렀어요 이거? 아 기억이 안 나네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이제 또 하이텔 하이텔의 제리 윤정환
팬클럽의 또 회장. 하이테. 하이테. 자, 다섯 번째 경기장 클리어. 우리가 들어가서 깜깜한데 사진을 어떻게 찍을까? 자, 뛰어주세요. 아, 형 체력 좋다. 지금 시간은 23시 3분. 타이머는 20시간 56분 남았습니다. 아, 자, 우리 왔습니다. 하나, 둘, 셋. 인차! 인차! 아마 이 오른쪽으로 가면 FC 안양이 정문이야. 역시 보랏빛. VIP. 이처럼 뚜빠리 따리 뚜라. 아니 또 사귀고 있지? 결혼했나? 누구? 결혼했지 이거. 뜰 것도 없어. 나 안양 종합운동장인데 지금 현재 시간은 몇 시? 23시 37분. 그렇죠, 사진 하나 찍고. 그 이제 안산을 찍고 우리가 드디어 이제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속 알팀이 운전한 줄 아는데 우리가 또 로테이션제를 합니다. 네. 알팀이 여기까지만 운전을 하고 이제부터 혁회가 하고 또 저희 제작진까지 해서 네 명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합니다. 아, 그 프리미어리그 실패한 애들을 보니까 팁을 하나 주는 게 드라이버를 최대한 많이 해라. 힘들다. 아, 그치, 얘기를 해주더라고. 나 가자. 따단따단따단따. 여기다! 우와! 스타디움! 이제 지쳤어. 00시 12분. 이제 9월 9일이 됐어요. 네, 그리고 남은 시간은 19시간 47분 정도 남았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운전자 교체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또 이 정도 가지면 또. 두 번째 운전자 혁태가 안 좋은 운전해드릴게요. 엄청나! We are Suwon FC. 어디로 갈까요? 여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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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몰라. 자, 수원 종합 운동장에 도착했습니다. 출발. 수원 FC의 홈 경기장 수원 종합 운동장에 도착한 시간은 00시 47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9시간 16분. We are Suwon FC. Suwon FC. 자, 우리 또 이제 수원의 또 다른 경기장 수원 월드컵 스타디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우리들의 목적지 수원 삼성 풋볼 클럽. 우리 약간 90년대 청춘물. 현재 시간 몇 시? 00시 58분. 남은 시간은 19시간 2분 남았습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아, 열 번째 경기장. 아, 아 절반 들었다. 우리가 이제 수원에서 아산까지 한 시간 걸리네요. 한 시간 걸리네요. 아, 네. 근데 비가 내리고 있어요, 밖에.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또 안 좋은 소식이에요. 비까지 오고 있고. 아산 종합운동장, 우리 이순신 종합운동장. 우리의 시간 11번째 도착. 1시 53분. 18시간 6분. 18시간 6분이 남았고. 사진 한번 빨리 찍으시고. 찍고.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12번째 경기장 대전 시티즌의 홈구장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우리가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요 2시 59분. 3시 3시 남은 시간은 17시간 남았습니다. 자, 대전 월드컵 경기장 인증. 비바람을 뚫고 운전을 한 다음에 지금 UPD와 교체를 하고 좀 휴식을 취하도록. 아, 예. 피곤해요 이제. 아, 휴식이 너무 필요해. 3시가 넘어가, 3시 반이 넘어가니까. 네. 미션 성공을 위하여 발차라! 아, 래퍼 종료 회장에. 아, 기상하세요. 상주! 군인 정신으로 무장한 상주! 충성!
와 슈팅이다. 너무 피곤해. 4시 24분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15시간 36분 남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상주 미션 알려. 자 태그로 고고. 네 저희는 이제 칠곡 휴게소를 향해 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 또 혁해는 꿀잠을 자고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우리 카니발이 또 배가 고파서 기름을 좀 주유를 할 예정이고 드디어 화장실 갈 수 있군요. 우리가 9시간 만에. 자 기름을 만땅 냅니다 지금 가득. 그리고 이거 차 상태를 둘러봐야 해요.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진짜 정신없었어. 잘 자들아. 여기가 오른쪽에 이제 대구은행 사람이 아저씨가 뛰어오고. 아 우리 14번째 우리 14번째 목적지 DGB 대구은행 밖에 도착을 했어요. 아, 현재 시간 몇 시? 5시 47분 대구 FC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한 목적 씨름. 딴딴딴딴딴딴. 포항 스틸리아드 구장을 진짜 완전 초창기 축구 전용 구장으로서 완전 열정. 내가 듣기로 한 일화가 워낙 그 응원석하고 그 그라운드와 피치하고 가깝기 때문에 옛날 신하영 골키퍼 시절에 홈팀 골키퍼 구역이랑 흡연 구역이랑 그렇게 멀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 신한 골퍼 이 담배 냄새 맡으니까 아 이거 좀 부탁한다고. 아유. 그 정도로 거리가 가까운 곳이 포항시티. 네. 스틸리아드 첫 경험 너무 너무 오고 싶었어. 포스카 뮤지엄. 와. 아. 이런 딱 보면 자, 이 역사가 느껴져요. 이 포항 축구의 산 그 역사. 6시 50. 7분! 아 남은 시간은 13시간 3분이 남았습니다. 아 호랑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왜 우리가 이제 울산 문수구장이 아닌 울산 종합운동장으로 왔죠? 이제 문수구장을 쓰다가 울산 현대 호랑이 축구단입니다. 12시 12분 남은 시간은 11시간 48분. 자, 사실 지금 부산에 들어왔는데 차가 엄청 막혀. 끝났습니다. 어떡하지? 우리의 첫 번째 난관 위기. 부산에 오면서 차가 막히면서 울산에서 밥 먹었잖아. 네, 밥도 먹고 아침 먹고 하면서 지금은 딱 떨어지는데 계속 늘어나.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구강운동장이 포입니다 여러분. 자 현재 시간 51분. 남은 시간은 9시간 9분. 찍어줘요. 11시 41분 남은 시간은 8시간 18분이 남았습니다. 하나만 받아주시고 9번째입니다 저기 광양제철소 됐습니다. 가자. 전남 드래곤즈에 도착했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저 축구 미디어 골닷컴에서 나왔는데 네. 살짝 여기 앞에서 한 30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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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이야 와와 진짜 와 너무나 예쁜. 우리 누워서 찍자. 와 전남입니다 여러분. 현재 시각은 13시 13분. 그리고 남은 시간에 6시간 47분 남았습니다. 아 너무 아름다워서 쉽게 못 가겠다. 사진 찍고 잠깐만. 짠. 딴딴딴딴딴. 한번 찍고 찰칵. 으아! 저희가 찾은 21번째 경기장. 아 왔습니다. 자 빨리 찍고 이제 군산공항으로. 출발.
지금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갔다가 6시 58분! 그리고 남은 1시간 2분, 1시간 2분 정도 남았고 저 이제 드디어 마지막인데 와 마지막 엄청 좋다. 지금 그 서귀포 그 월드컵 경기장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8시까지 가야 돼. 아 근데 또 퇴근 시간 걸리네. 버스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버스가 지금 지금 시계 시간을 몰라요 저희가. 저희가 핸드폰을 뺏겼어요. 옆에 맥주가 와 우리가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올리브 드라이브 하시는 여기 다음에서 우회 좀. 어 변수가 생겼습니다. 변수가 생겼습니다. 기사님께서 확인하세요. 야, 되게 잘해. 빼야 될 것 같아. 아, 인터. 스포츠 스타퍼. 아, 뭐가 걸린 거 아닌가? 일단 저도 시계를 안 보고 있는데 내리셔서 뛰셔야 될 것 같아. 야, 우리 빨리. 됐습니까? 19시 51분! 와, 그래, 남은 시간 9분! 9분! 성공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아, 여러분 정말 저희 축구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에게 모두 물어본 저희가 한번 저희 아이 혁이 한번 궁금증을 계속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4시간 안에 K리그 22개 구단 경기장 찍기! 네, 이번 판은 정말 네, 궁금증 1편이었고 1편이었고 그렇지. 이제 무수히 많은 궁금증에 대해서 uh-huh. 저희한테 또 제보를 주시면 아씨 어디 전국 어디든 달려가요.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대성공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또 에필로그 뭐 이런 걸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공! 감사합니다. 성공!